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소한 아을 유튜버 취삐입니다. 오늘은 정식으로는 한 번도 공개한 적 없었던 저희 집과 사무실이 등장하는 첫 번째 영상. 매일 보는 공간에 새로운 향과 기억을 더해줄 디퓨저 광고입니다. 대신 일반적인 디퓨저는 아니고 디퓨저 교체 주기인 2개월마다 정기 배송으로는 정기 구독 디퓨저예요. 저는 감사하게도 이번 협업 덕분에 첫 정기 구독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구성은 각기 다른 향을 가진 디퓨저 3종과 리드스틱 18개, 향은 나쁜 기운을 몰아내고 좋은 꿈을 꾸게 해줄 드림캐쳐와 모험을 떠나는 듯 쾌활한 기분과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트레저 아일랜드, 휴양지에 온 것처럼 정신을 맑게 해줘 기분 전환에 딱인 파라다이스까지 총 3종의 테마로 구성되어 있어요.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디퓨저 외캡과 속마개를 돌려 한 번에 열어주고 양쪽 손잡이를 누르면서 아래로 밀어 분리. 다시 외캡을 닫고 섬유 리드스틱 3개를 꽂아주면 끝. 120ml 용량이라 한 달이 지난 후에 리드스틱 3개만 교체해주면 2개월간 여러분이 머무는 공간에서 모티피아의 좋은 향들을 마음껏 즐길 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정기 구독자들에겐 스틱 교체 시기에 맞춰 알림 서비스도 제공돼요. 그럼 테마별 향알못의 솔직한 감상과 활용법을 소개할게요. 먼저 드림캐쳐는 달콤하고 포근한 향인데 생각보다 묵직하진 않아서 안방에서 사용하기 좋을 것 같고, 트레저 아일랜드는 호캉스 느낌? 청량하고 활동적인 향이라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작업방이나 거실에. 파라다이스는 부드럽고 시원한 스킨 냄새? 맑고 청아한 향이라서 욕실에 두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파라다이스 향이 제일 취향이라 집의 첫인상을 좌우할 현관에도 덮었습니다. 사실 디퓨저는 감성 인테리어하는 집에나 잘 어울릴 줄 알았는데 저의 잡다한 취향이 듬뿍 담긴 집에서도 꽤 잘 어울리지 않나요? 마침 사무실도 소품샵이랑 타로 상담실, 강의실 공간까지 총 3공간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요 모티피아 시리즈가 딱이더라고요. 굿즈존에 함께 장식하듯 떠도 너무 예쁘고, 손님들이 스쳐갈 카운터나 저희 엄마께서 타로를 보고 계신 상담실, 수강생들이 수업을 듣는 강의실에까지 일상의 공간에 모티피아의 향을 더해줬습니다. 향도 향이지만 디자인도 예뻐서 인테리어 효과도 확실하고, 오가는 손님이 많은 곳이니만큼 많은 분들에게 기분 좋은 향을 선물할 수 있다는 점이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모티피아 정기 구독하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더보기에 적어둔 모티피아 홈페이지에 가입하신 다음 정기구독 디퓨저에서 원하는 세트 구성 선택. 정기배송 클릭. 정기배송 신청하기. 여기서 첫 결제만 완료해주시면 2개월마다 입력하신 주소로 디퓨저가 배송 오게 되고 결제도 자동으로 진행돼요. 4회차부터는 다른 시즌 상품으로 교체돼 새로운 테마를 기다리는 재미도 쏠쏠할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취삐네 룸투어 미리 보기 바이 소셜 기업 판스팝과 함께한 모티피아 디퓨저 광고였습니다. 디퓨저도 60일 정도가 지나면 오염된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셨나요? 디퓨저를 보다 위생적이게 관리하고 사용하려면 2개월 단위로 오염된 디퓨저를 교체해주는 게 좋고, 보통 한 달 주기로 3개씩 스틱을 사용하면 2개월 정도에 120ml 디퓨저가 모두 소진된다고 합니다. 괜히 2개월 정기구독 서비스가 탄생한 게 아니겠죠?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영상이 끝난 후 더보기 링크들 확인해주시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아울, 알찬 리뷰로 다시 만나요. 안녕!